줌바의 신 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줌바 댄스 중에서도 쿰비아 스텝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쿰비아는 콜롬비아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유래된 춤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족쇄에 묶인 발과 그리고 손에는 촛불을 들고 했던 동작에서 귀인데 동작들이 많다는 점 숙지하셔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하신 킬리와 함께 렛츠 고! 자, 쿰비아 첫 번째 동작은 투스텝입니다. 왼쪽 앞발은 앞꿈치를 들고 그리고 뒷발은 뒤꿈치를 들면서 스텝을 밟아줄게요. 1, 2, 1, 2, 1, 2 밟으면서 힙은 자연스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치면서 3, 4, 팔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면서 힙도 같이 원레그 프론트 앤 백입니다. 원레그 프론트 앤 백은 앞뒤로 다리를 디뎌주면서 힙을 팔자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옆으로 힙을 굴려주면서 갔다가 반대쪽도 다리 바꿔서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프런트 앤 백은 앞뒤로 다리를 디디면서 힙을 팔자로 굴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스텝을 밟으시면 두 번째 스텝 프런트 앤 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쿰비아 세 번째 스텝은 슬리피 레그입니다. 슬리피 레그란 다리에 족쇄를 찬 것처럼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옆으로 이동하는 동작인데요. 뒷다리를 뺄 때 엉덩이를 살짝 빼줍니다. 뒷다리 빼면서 엉덩이도 함께 뺀다는 점. 팔은 노예들이 촛불을 항상 들고 춤을 췄다고 하죠. 그래서 디디면서 엉덩이를 내밀어주고 반대로 갈 때도 디디면서 다리를 질질 끄는 이런 느낌이 보이게 슬리피 레그를 하시면 됩니다. 보폭은 많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슬리피 레그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질질 끌려간 느낌이라는 점. 자, 마지막 네 번째 쿰비아 스텝은 마체테입니다. 마체테란 앞으로, 옆으로, 사이드, 백,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밟아주면서 동작을 하는 것인데요. 자, 앞으로 갈 때 스쿼트 동작처럼 좀 앉아줬다가 사이드, 백, 사이드 그대로 해주고 사이드, 백, 사이드 여기서 팔은 왼쪽 허리 위치시키고 오른쪽을 들면서 자, 앞으로 갈 때는 스트레치듯이 갔다가 다리만 같이 올려주고 후! 뼈 치듯이 후! 뼈 치듯이 강하게 앞으로 올 때만 이 강한 느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앞, 사이드, 백, 사이드를 후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에 칼날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후려치듯이 팔을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